도전을 향한 열정, 축구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22명의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2015 K3 리그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포천시민축구단과 경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최경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포천시민축구단 4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이랑 대위협을 세웠고 또 무패 우승으로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양팀 뭐 워낙 뭐 K3에서는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 굉장히 익사이팅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경주시민축구단 명가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시금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했는데요. 올라온 과정 힘들긴 했습니다만 결국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챔피언 결정전 뭐 마지막 남아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플레이오프전에서 아주 좋은 경기를 하면서 3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결승전에 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이 이번 시즌 두 번을 만났었고요. 네. 그 당시 성적이 좀 어땠습니까? 포천이 모두 승리를 했었죠. 네. 자, 일단은 포천시민축구단 두 번을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경기 내용을 살펴본다면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팀이 먼저 선취골을 넣고 리드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양팀의 일전을 또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좀 포천시민축구단과 경주시민축구단 조금 더 중점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격과 수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돼 나갈 때의 어떤 공격에 또는 상대 수비의 포지션, 이 포지션을 잘 갖추는 팀이 결국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온이 한 14도 정도 되고요. 네. 맑은 날씨 속에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약간 좀 쌀쌀한 감은 있습니다만 네. 또 햇볕이 따뜻하기 때문에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경기하기는 아주 좋은 날씨예요. 네. 특히나 또 모처럼도 이렇게 경치가 더 좋은 곳에 나가 보니까요. 네. 좀 마음까지 좀 탁 트이는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맑은 하늘 아래서 또 경기를 갖게 되고 또 많은 오늘 관중들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5 K3 리그 챔피언 결정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3 리그는 3월부터 11월까지 지금 치러지고 있고요. A조와 B조 각 9개 팀이 팀당 25번의 경기를 치릅니다. 조별리그는 홈과 어웨이에서 또 인터리그는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포천시민축구단과 경주시민축구단은 나란히 좀 A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포천시민축구단이 A조 1위, 경주시민축구단이 A조 2위를 차지하면서 지금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왔고요. 특히나 이제 통합 1위를 차지했던 포천시민축구단은 지금 직행을 해서 네. 좀 오랜 동안 좀 기다려왔어요. 그렇죠. 경주시민축구단이 뭐 세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그냥 대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경기력이 다소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관중들이 정말 많고요. 네. 특히나 군인과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애들이 또 꿈나무들, 또 미래를 내다보는 한국 축구의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어렸을 때 보는 축구 한 경기 한 경기에 따라서 사실은 미래의 축구 선수라는 또 꿈을 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기가 또 많은 주춧돌이 돼서 어린 선수들이 또 미래를 위해서 많은 또 상상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포천시민축구단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리그 통합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지난 시즌에는 챔피언 결정전 아쉽게 좀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에 1패, 올 시즌에는 뭐 1패가 없죠. 굉장합니다. 22승 3무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천시민축구단은 챔피언 결정전 직행을 했고요. 네. 반면 경주는 양주, 양주시민축구단에게 3-2로 승리를 네. 받았고요. 그리고 화성FC 그리고 김포시민축구단과 이 승부차기 접전까지 치르면서 네. 혈투를 치르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부차기를 두 번에 걸쳐서 했었고 네. 모두 승리를 하면서 지금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보천 선수들이 그리고 또 경주 선수들이 이제 입장을 하고 있는데 두 팀 감독들을 잠시 만나봤더니 감독들 네. 모두 좀 자신감이 충천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팀 감독 뭐 성격도 상당히 좋고 시원시원한 편이에요. 네. 그리고 우선 상대수를 모두 잘 읽고 있는 감독이라고 하는 평가가 들더군요. 네. 그래서 상대를 잘 알고 그리고 나를 알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렇죠. 양팀 감독들은 여유에 찬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천시민축구단 22승 3무 통합 네. 1위를 차지했고요. 특히나 정규리그 4년 연속 우승 그리고 네. 챔피언 결정전에 4년 연속 진출을 해서 진출했죠. 네. 앞선 3번 가운데 2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네. 팀입니다. 그렇죠. 뭐 대단한 뭐 K3 한국의 뭐 레알 마드리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좋은 능력과 성적을 또 갖고 있는 팀입니다. 이 팀의 최대 강점이라고 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선수들이 우선 여유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일단 그 득점력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특히나 25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104득점. 네. 실점은 단 17실점에 불과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자, 그리고 또 이제 경주시민축구단이죠. 이태용 감독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원년 또 명가 아니겠습니까? 네. 뭐 좋은 성적을 내는 팀입니다만은 이번에도 어렵게 해서 지금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와 있는데 경기 전에 저희가 좀 만나봤었죠. 그렇죠. 뭐 체격도 그렇지만은 워낙 시원시원한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고 전술도 그런 전술을 보이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에 최전방의 4명을 과감하게 포진하고 물론 베스트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그 4명을 투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0년과 2011년 경주 시민축구단이 우승을 차지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12년부터 2013년 또 두 번 또 포천 시민축구단이 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우승 트로피를 또 서로 계속해서 나눠가는 팀인데 네. 오늘 경주 시민축구단이 4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왔습니다. 아, 두 팀 모두 이제 우승 트로피에 대한 열망은 뭐 똑같고요. 그렇죠. 네. 먼저 이제 포천 시민축구단은 지난 시즌 눈앞에서 특히나 이곳 포천에서 트로피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뭐 매년 연승을 하는 것보다 또 그런 것을 또 경험을 삼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유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네. 그 여유를 승부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러니까 여유가 넘치다 보면은 자칫 실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두 팀 모두 이제 2008년부터 리그에 참가를 하기 시작했고요. 두 팀의 상대 맞대결 통산 6승 2무 3패 포천 시민축구단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경주시민축구단의 이태용 감독은 전혀 주눅드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의 기용 문제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각오를 보여줬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팀이 이번 시즌 두 번을 만났고요. 5월에 한 번 또 9월에 한 번 만났습니다. 당시에 이제 포천시민축구단이 4-2, 2-1로 두 번 모두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네. 그 당시 또 선제골을 뽑아냈던 팀은 또 경주거든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라는 것은 후반 주심의 휘슬이 울려봐야지만이 알 수가 있듯이 네. 마지막까지 경기를 최선을 다하는 팀이 결국 승리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또 앞서 이제 두 번을 맞대결을 붙었고 이제 세 번째 맞대결 오늘 경기의 승자가 정말 최종 승자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주심은 최일우 씨, 부심의 이용우, 구은석 씨, 추가 1부심의 이혁재 씨, 추가 2부심 안재훈 씨, 대기심의 최규현 심판입니다. 자, 오늘 정말 두 팀 모두 이제 마지막 유종혜미 마지막 한 시즌 이제 9개월 동안 왔던 네. 것들을 보상받는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만족하면 안 되겠죠. 네. 포천은 그러나 그동안에 6강 플레이오프 전에 뭐 챔피언 결정전 직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경기력에 대한 그런 문제점 좀 있을 거예요. 네. 반면에 이제 경주는 이제 체력 소모가 좀 많았던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양 팀의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 좀 경기 결과를 지켜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천시민축구단 인창수 감독입니다. 최현성 골키퍼, 장원석, 함종호, 이상용, 김성준, 김상균, 김정현, 지경득, 김원민, 허진구, 양세근 11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자, 4-2-3-1 포메이션이죠. 네. 포천시민 일단 안정된 포백 라인을 구성을 하고 네. 그다음에 두 명의 보라치 미드필더를 두고 그다음에 네 명의 공격 최전방의 양세근 선수 지금 모두 17골을 기록 중에 있죠. 네. 득점력 상당히 높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제 최전방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경주시민축구단입니다. 이태홍 감독은 최대명 골키퍼 홍성희, 추성호, 전경훈, 허영, 서주환, 이재민, 김동훈, 이진재, 우승욱, 김정섭 11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네, 경주시민축구단도 4-2-3-1 포메이션입니다. 네. 전방에 이제 서주환 선수를 두고 양쪽에 이제 허영이나 이진재 그리고 신정석 선수가 공격에 전방에 나가게 됩니다. 네. 이것은 약간의 그 트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아마 교체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태용 감독을 제가 경기 전에 만나봤을 때 일단 전반 30분을 최대한 버틴 네. 후에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선수 교체가 모두 5명까지 할 수 있는데 네. 4명을 먼저 내보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원만하게 잘 풀려지면은 그 상황에서 이제 공격 4명을 바꾸겠다. 지금 이런 전술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포천시민축구단은 정석대로 베스트 11을 내보냈고요. 그렇죠. 반면 경주시민축구단은 약간의 변칙 기술로 네. 변칙 전술로 네. 지금 4명의 선수를 먼저 내보낸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태용 감독 지금 보입니다만은 역시 그 체격답게 호탕한 그런 전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어찌 됐든 네. 이제 90분이 지나고 나면 이 트로피의 주인이 누군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 변화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하면은 결국은 승자가 이제 가려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2015 K3 리그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포천시민축구단과 경주시민축구단 오늘 경기 단판 승부를 통해서 네. 최종 우승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주심 휘슬 감격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노란색 상의의 경주 시민 축구단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황색 상하이의 포천 시민 축구단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반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이 경주 시민 축구단 이태원 감독이 그 짧은 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경기는 다르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무엇이냐면 짧게 하는 것보다는 선이 굵은 길게 나가는 패스를 많이 한다고 지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술의 변화를 그만큼 주는 거죠. 자, 걷어낸 공을 가슴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단을 해냈고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양색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넘어지면서 반칙입니다. 아, 확실히 선수들이 전반 초반이긴 한데 네. 지금 막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 경기의 흐름이라는 것은 어쨌든 전반 초반 실점을 어느 팀이든지 안 하려고 아마 안정된 그런 수비를 구축을 할 겁니다. 네, 홍성희 선수의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자, 중앙 쪽 수비 라인에서 깔아줍니다. 그대로 흘러 지나가면서 경주 시민 축구단의 던지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1분밖에 안 지났는데 선수들이 네. 글쎄 뭐랄까 약간의 흥분감이랄까요? 약간 좀 선수들이 좀 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인창수 감독은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유 있습니다. 경주의 던지기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던지기 준비하고 있는 우승욱. 짧게 처리합니다. 자, 맞고 나가면서 지금 포천 시민 축구단의 던지기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원석. 자, 서두르지 않고 길게 던져줄 준비를 하고 있는 장원석 선수입니다. 자, 롱드롱이죠? 네, 길게 던집니다. 걷어냈고요. 이 왜 롱드롱 중앙 쪽으로 하냐면요. 이 경주가 그 중앙 라인이 좀 키가 작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장신을 이용한 그런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평균 신장에서 포천 시민 축구단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대로 흘러 지나가는 공 빠르게 걷어냅니다. 선수들이 좀 격해요. 네. 네. 자, 그러나 지금 흥분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양 팀 선수들이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야 됩니다. 네, 특히나 저희가 경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니폼도 외국에서도 뭐 외국 경기를 보면은 리스펙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있죠. 유니폼에 네. 상해져 있는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경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발이 상당히 네, 높았습니다. 높았어요. 저런 거는 조금 태클을 조금 삼가해야 돼요. 정상적인 태클은 밑에 깔아서 들어가는 태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볼보다 위쪽으로 발이 넘어가면은 뜨게 되면은 결국은 파울성 있는 고의적인 파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허영 선수가 전반 이른 시간에 지금 경고를 한 점 받았습니다. 자, 길게 띄웁니다. 자, 높게 띄워줍니다. 양색은 자, 헤딩으로 떨궜습니다. 자, 그대로 흘렀는데요. 급하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차 공을 뺏어내고 있는 포천. 그러니까 측면이나 그 대각선 되면 지금도 측면으로 하죠. 자, 왼쪽 지경득입니다. 지경득이 잡았습니다. 네, 올릴 겁니다. 자,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깔아줍니다. 네. 자, 넘어지면서 일단은 급하게 걷어내고 있고요. 네, 터치 없이 되나요? 아,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명 서서 넘어져 있습니다. 김동훈 선수가 지금 네. 잠시 그라운드에 넘어져 있었는데요. 자, 양세근 선수, 뭐 장신 선수죠. 상대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헤딩권 역시 롱드로잉을 하죠. 네. 롱드로잉을 해서 양세근 선수의 머리에 맞힙니다. 그리고 그 볼이 좌우로 이동이 될 때 2선에서 들어온 선수가 슈팅을 하게 됩니다. 자, 자 길게 장면입니다. 던집니다. 네, 다시 올려야죠. 다시 한번 장원석 왼발로 막고 네. 굴절됐어요. 발이 좀 높게 자, 됐죠. 머리로 받아놓고 빠르게 역습인데요.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자, 반대로 봅니다. 자, 길게 대각선 방향. 네, 지금 보기는 잘 봤는데 볼이 정확히 네. 가지 못했어요. 양 팀이 초반 시작부터 아주 굉장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짧게 줄 때 가로채는 경주입니다. 가슴으로 떨궈지고 다시 깔아줍니다. 중앙입니다. 오, 자, 태클 네. 깊었는데요. 아, 태클 지금 깊어요. 이건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자,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약간, 좀 예민해져 있어요. 약간 흥분된 상태네요. 네. 자,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선수들이 조금 더 마음을 좀 추스릴 필요가 있을 것 자, 같아요. 볼을 치고 나갔을 때 발이 들어왔죠? 네. 볼을 향한 태클은 관계가 없는데 발이 좀 높으네요. 김성준 선수가 경고를 네. 받습니다. 자, 선수들이 어떤 경기에 대한 흥분감을 좀 다른 식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조금 자제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날이 춥기 때문에 또 부상의 위험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축구가 오늘 경기로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오늘 경기 챔피언 결정전이나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정상적인 경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살려내지 못하면서 네. 그대로 골킥입니다.
자, 일단 세트피스 네.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이제 공격을 풀지 못했고요. 네. 자, 포천 시민구단의 중앙 수비수 김성준 선수 조금 전에 경고를 받았죠. 네. 이 선수가 그 김창호 선수의 그 과거의 선수의 그 아들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서울시청에서 많은 활약을 했었죠. 네. 자, 최한성 골키퍼의 골킥입니다. 자, 기, 네. 자, 계속해서 공을 쥐고 있는 포천입니다. 짧게 깔아줍니다. 왼쪽 측면 지경덕. 가볍게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 측면 동계에 들어갑니다. 측면 좋죠?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헤딩. 자, 상당히 공격이 빠르네요. 네. 다시 헤딩으로 붙여놓고 자, 있는 장원석. 경주 시민구단은 이 측면 쪽에 이 선수를 지경득 선수의 크로스를 많이 차단을 해야 되겠죠. 장원석 자, 중앙으로 깔아줍니다. 3번 공방거리. 아. 자, 지금은 깔아주는 자, 패스였는데 다시 한번 헤딩. 2선. 네. 자, 그러나 지금은 먼저 허리선은 되네요. 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팔꿈치로 눌렀다는 그런 주심. 최일호 주심의 판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상대를 올라타듯이 네, 헤딩을 했던 눌렀어요. 김원민 선수입니다. 자, 그러나 김원민 선수가 18경기에서 28골을 뽑아낼 정도로 득점력이 무시무시한 네, 선수입니다. 통산 득점 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천으로서는 지금 양세근과 김원민 두 선수가 네, 지금 팀 공격의 40% 이상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45골을 지금 기록 중에 있죠. 네. 자, 선수가 넘어져 있네요. 그러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걷어낸다는 것이 볼을 차는다는 것이 네, 선수에게 맞았어요. 지금 좀 큰 부상인가요? 안면부를 지금 좀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태원 감독이 지금 근심스러운 네, 서주환 선수네요. 자, 헤딩을 하면서 네, 아, 팔꿈치에 맞았나요? 네. 자, 일단은 지금 김정현 선수와의 충돌이 좀 있었는데 네, 네, 일단은 털고 일어납니다.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헤딩을 점프 헤딩을 하면서 팔꿈치로 상대 얼굴을 가격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탈리아 선수들이 그런 파워를 많이 내는데 네, 지난 2000년 한일 월드컵에서도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선수들이 고의성이 없게 정상적으로 이제 점프를 하면서 헤딩을 해야 되는데 팔꿈치를 너무 크게 사용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주시민축구단의 골키퍼 최대명 골키퍼입니다. 11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실점은 7점. 아, 경기당 한 골이 안 돼요. 네. 그만큼 이제 실점률이 골키퍼는 적어야 되겠죠. 네. 네. 자, 우승욱 선수의 던득입니다. 짧게 처리. 다시 받습니다. 중앙 쪽. 다시 공을 뺏어냅니다. 서주환. 일단 최후방으로 돌리고 있는 경주시민축구단. 자, 급하게 빠르게 할 필요 없어요. 이 축구라는 것은 항상 템포 축구를 해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빨리 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천천히 할 수도 없는 게 바로 축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빠를 때는 빠르게 또 늦게 갈 때는 늦게 가는 그런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앞으로 나오면서 공을 차단해냈고요. 역습 찬스입니다. 중앙 쪽. 아, 인터셉트. 선수들이 네, 엉키면서 공을 뺏어냈어요. 패스? 그렇죠. 자, 왼쪽으로 갑니다. 가운데 밀려있죠. 측면이 좋습니다. 그렇죠. 자, 반대편 이진재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중앙을 띄워주는데요. 지금 반대편에 돌아가는 선수에게 크로스를 올렸었는데 너무 네,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잡아내고 있는 최한성 골키퍼. 최한성 골키퍼 역시도 19경기에 출장을 해서 실점이 11점. 네. 그러니까 경기당 0.6골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안정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짧은 패스 이어가고 있는 포천입니다. 네. 자, 그러나 패스 미스. 패스가 이제 짧게 들어갈 때는 저런 세밀한 패스, 네, 심지어는 오른발 왼발까지 가려서 볼을 나눠줘야 됩니다. 양 팀이 오늘 지금 전반 초반에는 패스 성공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양 팀이 볼을 뺏기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오른쪽 빈 공간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주의 수비도 상당히 많고요. 중앙 쪽 깔아줍니다. 다시 받고 지경득 찍어서 오른쪽으로. 그러나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자, 굴절되면서 다시 공을 가로채고 있는 포천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지공과 속공에 대한 템포 축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네, 조금 전에 보인 것 같이 짧은 패스와 롱 패스 이것을 잘 섞어가면서 플레이를 또 해줘야 됩니다. 자, 골키퍼까지 돌렸고요. 멀리 차냅니다. 지금은 경주의 반칙. 양 팀이 굉장히 치열해요. 특히 경주 시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두 번을 졌기 때문에 네, 오늘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가고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빈 공간 장원석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압박하고 있는 경주. 자, 압박 상황에서 공을 뺏겼어요. 심정섭 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갑니다. 서주환 2대1이 됩니다. 가슴 받아놓고 서주환 깔아줍니다. 심정섭 들어가는데요. 그 상황에서 지금은 기가 올라갔어요. 패스 타이밍이 조금 늦었고 네. 반면에 또 들어가는 거는 좀 빨리 들어갔어요. 상대 수비 라인 두 명을 보고 들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네. 너무 빨리 침투하는 바람에 업사이드 반칙이 됐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이 장면이죠. 자, 패스. 여기서 조금 앞서 있었어요. 네. 세 발 정도 앞서 있었네요. 네. 네.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죠. 특히나 지금 포천시민축구단이 패스 미스로 인해서 이런 상황을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네, 좋은 기회를 잡았었는데 그렇죠. 경주가 아쉽게 놓칩니다. 자, 이제 전반전 10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포천 김성준 찍어서 길게 헤딩으로 차단을 했는데요. 공을 뺏어냅니다. 네. 아, 여기서 지경덕 선수의 발이 좀 높았다는 판정입니다. 지금 포천을 보면은 그 경주 시민에서 볼을 받았을 때 쉽게 볼이 나가지 못하게 상대 수비 라인에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상대 진영에서 미리 패스를 차단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파울이 나는 장면이 나왔어요. 자, 패스가 약간 길었어요. 곧바로 걷어냅니다. 경주의 던지기. 자, 아직까지는 양 팀이 이제 완벽한 찬스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김동훈 선수가 서서히 공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자, 한 명 접어넣고 중앙선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업사이드 주는데요. 왼쪽 서주환 쪽입니다. 그러나 수비가 한 발 앞서 걷어냅니다. 김성준 선수 상당히 빠르네요. 네. 그리고 볼이 어디로 넘어올 것인가 미리 예측을 하고 지금 뜁니다. 예측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뒤쪽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수비는 예측을 해야 돼요. 볼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을 그렇죠. 그리고 상대 공격이 어디로 움직일 것을 미리 알고 이동을 하면 인터셉트가 가능하죠. 전경은 먼 거리에서 슛. 자, 지금은 아주 하프라인 좀 지난 지점 그래서 중거리 슛을 좀 때려봤습니다. 네, 그러나 좀 힘이 실리지 못하면서 네, 정확성이 벗어났습니다. 좀 많이 떨어졌죠. 네. 자, 경기 초반에는 굉장히 양팀 선수들이 막 불붙듯이 경기를 하다가 약간 침체된 그런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중들도 네. 추워요. 경기가 조금 불이 붙어야 네. 관중들도 이제 외투를 조금 벗고 일어나서 경기를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공격 한 번, 수비 한 번 계속 빠르게 진행이 되면은 네. 아무래도 경기에 흥미를 갖게 되죠. 아, 자, 손을 지금 썼나요? 경주의 반칙입니다. 네, 파워를 선언하네요. 네. 오늘 반칙이 좀 초반에 많은 네. 양팀입니다. 뭐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뭐 저런 파울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경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의 프리킥을 좀 내주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다소 뭐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어쨌든 프리킥이 많아지면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앙의 양세근 선수, 포천의 양세근 선수가 키가 186cm. 제공권에서 좀 앞서는 선수거든요. 네, 지금 경주 시민 입장에서는 햇빛을 안고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거리 슛을 때릴 때는 좀 부담이 됩니다. 골키퍼 입장에서는. 자, 때릴 것 같네요. 네, 장원석 먼 거리 슛. 아, 네. 맞고 튀어나옵니다. 지금 선수가 볼에 맞고 넘어졌어요. 네. 지금 좀 경주 시민 강하게 맞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서주환 선수인가요? 서주환, 네, 24번 서주환 선수 같네요. 네. 그 프리킥 난 걸 바로 슈팅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네. 얼굴 부인가요? 네. 또 특히나 또 날이 좀 쌀쌀하기 때문에 네. 더 아파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왼발. 머리에 맞았네요. 아프겠네요. 귀와 관자놀이 네. 부분 같은데요. 네. 네, 그래도 저걸 또 참고 일어납니다. 오늘 많이 아프겠어요. 네, 귀를 다시 만지는데 네. 아마 조금 많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네. 자, 포천 진영에서 던지기입니다. 장원선 선수가 이게 롱드로잉이 워낙 좋은 선수예요. 네. 자, 머리로 받아놓고 김원민.
아, 볼 트래킹이 그렇죠. 좋았는데. 자, 반대로 연결하고 그렇죠. 자,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좁혀지니까 지금 왼쪽. 너무 공간을 이용하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대로 피해줬는데요. 빨리 걷어내야죠. 아, 네. 네, 사인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자, 한 번의 실수는 곧바로 실점으로 연결될 그렇습니다. 수 있습니다. 자, 2선에서 경주입니다. 자, 빨리 김동훈 잡아내고 김동훈 슛! 아, 중거리 슛. 지금은 그 몸에 무게가 실리지 않은 그런 슈팅. 몸이 약간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네. 정확한 임팩트가 되질 못했어요. 자, 이 장면입니다. 네. 자, 그러나 시도 자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약간 중심 자세가 좋지 않으니까 볼이 비껴 맞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일단은 경주 시민 축구단이 중거리 슛 몇 차례 좀 시도를 한 상황이고요. 네. 포천 시민 축구단 최한성 골키퍼의 골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헤딩으로 뒤쪽 장원석 최후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경주 시민축구단 지금 뭐 미드필드 지역 하프라인 부분에서 지금 수비 진영을 치고 있죠. 네. 자, 지경득 선수를 봅니다. 자, 지경득 선수가 약간 미끄러지면서 네. 지금 볼을 잡지 못했습니다. 지경득 선수가 그 왼쪽 측면을 돌파하면서 크로스나 이런 것을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포천시민축구단은 왼쪽 라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네,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중심 쪽이 한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공격의 네. 그 라인을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느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한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상대 수비에게 밀집 마크를 당하겠죠. 자, 중앙 쪽 그러나 양세근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공을 잡지 않았습니다. 자, 몸으로 아, 파울이죠. 막아서면서 반칙입니다. 네, 장원석 선수 파울. 네. 아, 오늘 서주환 선수가 정말 많이 힘드네요. 네, 네, 그렇죠. 네, 뭐 샌드위치로 마크 당하고 부딪히고 굉장히 힘듭니다. 네. 어차피 공격은 상대 수비에게 막힐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빈 공간 측면 쪽 그대로 라인 따라 파고듭니다. 올려주는데요. 낮게 네, 니어포스트 정면. 니어포스트를 세도하는 선수가 없었어요. 네. 자, 다시 공을 뺏어냈습니다. 넘어지면서 그렇죠. 살려냈고요. 자, 오른쪽에 그렇죠. 공격이 없을 때는 저렇게 뭐 어차피 볼을 뒤쪽으로 내서 다시 돌리는 수밖에 없죠. 네. 자, 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있고요. 자, 만들어가는 게 좋아요. 네. 경기는 자, 김동훈 뒤쪽으로 이재민이 왼쪽으로 보냅니다. 다시 이재민 헤딩 차단. 자, 방향을 바꿔서 서서히 올라갑니다. 대각선 방향 띄워주는데요. 띄우는 건 아무래도 조금 불리하죠. 자, 헤딩으로 걷어내고 있는 포천입니다. 자, 공을 뺏어냈어요. 그대로 깔아주고 곧바로 올립니다. 네. 헤딩으로. 자, 아무래도 제공권에 있어서 포천이 조금 앞서거든요. 앞섭니다.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마찬가지죠. 경주 시민이 그 포백 라인을 보면 180 넘는 선수가 한 명밖에 없어요. 키가 그렇죠. 크진 않습니다. 네. 물론 뭐 점프력이 대신 커버를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장신 선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김성준 왼쪽으로 갑니다. 자, 몸으로 막아내는 경주. 다시 한번 헤딩. 자, 볼 뺏어냅니다. 지경득 뒤쪽. 자, 압박. 그리고 왼쪽 옵사이드 아니에요. 김원민 중앙 쪽 깔아줍니다. 네. 아, 지금 패스가 조금 밋밋했어요. 지금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를 했는데 이것을 미리 알았어요. 네. 감을 잡았습니다. 자, 역습 상황 파고듭니다. 태클에 걸려 넘어집니다. 아, 지금은 태클 좋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예측 플레이네요. 자, 역습을 한번 시도해봤던 경주시민축구단인데 네. 지금은 김성준의 태클이 한 발 앞섰습니다. 김성준 선수에게 또 걸렸네요. 네. 김성준 선수가 그 맥을 잘 짚어요. 네. 상대 공격에 패스가 나올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잘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볼을 경주가 쥐고 있습니다. 자, 긴 패스인데 이 패스의 정확도가 네.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기포 시민이
경주 시민이 계속해서 롱패스를 많이 하는데 네. 이 롱패스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짧게 갈 때는 또 짧게 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롱패스와 짧은 패스를 많이 섞어가면서 하는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어느새 전반 20분을 넘어서고 있고요. 현재까지 포천시민축구단과 경주시민축구단 득점 없이 0대0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자,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경주. 그러나 긴 패스. 자, 다시 공을 뺏어냅니다. 아, 패스 미스네요. 네, 볼을 뺏어냈고요. 발끝으로 잘 차단을 했습니다. 아, 두 선수가 같이 태클을 들어갔네요. 강하게 부딪혔고요. 네, 같은 태클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약간 거친 플레이를 보여주는 모습이 네. 아 정말 우승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알겠어요. 그렇죠. 뭐 결승전에 올라오면 없었던 힘도 나기 때문에 네. 승리에 대한 욕망이죠. 어느 선수들이나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좀 선수들이 다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자, 뒤쪽으로 돌리면서 한옥 쉬고 있는 포천입니다. 뒤쪽 이제 중앙 쪽 측면 쪽 선수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장원석. 자, 경주 선수들이 지금 압박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오른쪽 반대각을 받습니다. 잘 열었는데 네 좋아요. 좋은 패스예요. 잡아냈고요. 서서히 들어옵니다. 네. 자, 지금 멋진 개인기를 좀 보여줬던 네. 이상용 선수고요. 볼을 가운데 놓고 좌우로 페인팅을 쓰는 네. 호나우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드리블이죠. 아, 이것이 수비에 막혔습니다. 자, 보시죠. 좌우. 네. 아, 네. 네. 아주 좋은 그런 드리블이었는데 수비가 석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홍성희 선수 아주 잘 커버를 했어요. 자, 포천시민축구단의 코너킥 찬스입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이고요. 자, 이제 경주의 수비 라인은 좀 긴장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장신 선수들이 또 포천에서는 많기 때문에 네. 결국 경주는 안정된 수비를 위해서 철저하게 대인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포천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낮게. 낮은 크로스 헤딩. 아, 높게 떠올랐고요. 네, 저건 뭐냐면은 니어포스 쪽으로 나가면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약간 볼이 오는 것을 스쳐서 뒤쪽으로 백헤딩을 한 다음에 뒤에 들어오는 선수가 연결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전술이었거든요. 네. 이것이 사전에 정확한 자 다시 보시죠. 헤딩이 너무 높았어요. 지금 스쳐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뒤에 들어오는 선수에게 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코너킥 찬스 무산되고 마는 포천이고요. 잘 넘겼던 경주입니다. 아, 오늘 어린 친구들이 정말 많네요. 네, 많습니다. 어느 선수들이 아마 견학 이 본인이 물론 축구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보는 것도 공부가 상당히 되거든요. 아, 그럼요. 자, 골키퍼 걷어냈고요. 그대로 경기는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자, 앞서 있었던 지금 핸드볼 반칙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 발이 좀 높았어요. 김성 선수가 볼을 패스라는 다루는 과정에서 볼이 좀 발이 좀 높았어요. 네. 신정섭 선수죠. 자, 이제 양팀 감독들이 이야기를 했던 전반 30분에 좀 근접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태원 감독이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선수를 한꺼번에 네 명도 교체를 하겠다. 그래서 상대의 전술을 무너뜨리는 그런 체력을 갖춘 그런 전술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네. 경주는 잘 버티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태원 감독이 설계했던 그런 작전이 바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간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중앙으로 붙여줍니다. 그러나 헤딩으로 차단.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네. 하프라인 부근은 위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역습의 상황에 처했을 때는 저렇게 끊어주는 것도 괜찮은 수비 방법입니다. 네. 자, 다시 경주 진영에 올라온 포선입니다. 깔아서 허진구 뒤쪽으로. 자, 경주의 수비가 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반칙이 선언되면서 계속해서 공은 포천이 쥐고 있습니다. 양 팀이 경기당 득점률을 보면은 포천이 네 골이 넘고 그렇죠. 중앙으로 올렸습니다. 헤딩! 아, 이게 스쳐야 되는데 골키퍼가 잘 나왔어요. 자, 아직 공 쥐고 있습니다. 포천. 장원석.
아 막히네요. 자, 세 명이 걸어막습니다. 자 그러나 공을 다시 뺏어내는 지경덕이고요. 옵사이드 아닙니다. 자, 김원민 띄워주고 아 이게 넘어가야 돼요. 수비의 키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앞에 걸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이 포천에 쥐고 있고요. 김원민 자 에어싸네요. 자 그리고 장원석 파고듭니다. 나가기 직전에 살려냅니다. 네 지금 경주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잘 쳐내고 있습니다. 지경득이 차낸 공이 지금 경주 수비에 향하면서 일단은 위험지역 빠져나오고 그렇죠. 있는 경주입니다. 경주는 위기를 넘겼고 포천은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공을 뺏어내고 있는 포천이고요. 자 포천에게 좀 한번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그 기회를 자,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경주 시민 벤치를 보면 현재 4명의 선수가 나와 있죠. 네. 이태원 감독이 얘기했던 그 전술 4명의 선수가 지금 몸을 풀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경주는 선수 교체를 대거 지금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4명 공격의 4명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제 전반 한 30분까지만 기대를 한다 그랬었는데 그 얘기대로 바로 시행을 하네요. 네. 저렇게 많이 바꾸면 저희도 네. 보기 힘들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교체할 선수는 한 명이 남게 되죠. 네. 한 명밖에 엔트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승부수를 제대로 띄우는 그렇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상대에게 앞서 나가겠다. 아, 이런 전술을 보이겠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진 선수, 경기에 자주 출전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전반에 일단 30분까지 뛰고 그 다음에 4명의 선수를 교체하겠다는 그런 전술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원민 선수가 많이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경주 시민이 잘 버티고 있어요. 좀 잘 버틴다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수비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실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허진국과 살짝 밀어주면서 조심스럽게 중앙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천의 공격이 좀 늦어지게 되죠. 지금도 네. 인터셉트 당했고 자 역습! 자, 빠른 역습! 잡았습니다. 자 2선 라인에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좀 빨리 올라가줘야 됩니다. 자 심정섭이 주고 왼쪽 측면 빠졌고요. 수루패스! 그대로 깔아줍니다. 서주원 쪽. 아, 막히네요. 그러나 차단하고 있는 포천. 넘어지면서 반칙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4명의 선수가 나갑니다. 네. 경주 시민 축구단. 자, 지금 여기서 코너 네. 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일단 골키퍼가 잘 막아냈고요. 최대형 골키퍼가 잘 나왔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재차 크로스를 네. 올렸는데 이것이 조금 낮았어요. 네, 그렇죠. 이게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칩킥이 정확하게 뒤쪽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선수 교체를 한 번에 준비하고 있는 경주시민축구단이고요. 네. 사실 이런 모습을 축구에서 좀 보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명 선수가 나와있고 공격의 전술을 그만큼 바꾸겠다. 체력이 남아있는 선수들을 네. 투입하겠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제 K3리그는 교체가 5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흔히 이제 K리그에서 보였던 3명 교체 네. 4명 교체하는 모습부터 처음 보실 거예요. 네 그렇죠. 4명 교체 그럼 한 명의 선수를 또 남겨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후반이나 이럴 때 또 쓰겠죠. 또 부상 선수의 변수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선수를 놔두고 모든 선수를 바꾸겠다. 승부수를 걸겠다 이런 얘기죠. 자, 중앙으로 붙였습니다. 양세근이 잡았습니다. 양세근 두 명 사이 빠져나오면서 깔아줍니다. 김원민. 자, 먼 거리 오른발 슛. 아, 높아요. 높았습니다. 자. 뭐 득점력이 현재 28골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원민 선수의 네. 중거리 슛. 자, 아, 정신이 없네요. 지금 4명의 선수를 교체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 등번호를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또 한 번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심정섭 선수가 나오고요. 10? 네. 그 자리에 이제 어떤 선수인가요? 정신이 없습니다. 자, 10번 선수, 26번 장재우 선수. 네. 심정섭이 빠지고 박종윤이 들어갔고요. 네. 저희 계속해서 또 선수 교체 선수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재우 선수가 또 들어갔습니다. 네. 주술기 선수가 또 들어가 있고요. 박종윤 선수, 김도현 선수. 네. 네. 주술기 선수. 그리고 18번에 김도현 선수까지 주술기, 김도현, 장재우, 박종윤 네 명의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아, 저희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 네, 참 그렇죠. 어렵네요. 자, 일단 4명의 선수를 한 번에 교체를 한 경주시민축구단 이태훈 감독입니다. 아, 정말 그야말로 변칙이네요. 네, 그렇죠. 자, 김원민이 측면으로 깔아줍니다. 네. 자, 가죠. 양세근. 네. 그대로 맞춰내보면서 코너킥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전방에 지금 경주시민의 지금 4명의 전방의 선수들은 체력이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네.
그 상대는 포천에서는 아무래도 그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고 이럴 기회를 잡아서 이제 뭐 상대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겠다 이제 이런 전술이죠.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이태영 감독의 뜻대로 먹힐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또 잘 포천에서 커버를 할 것인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원민 선수의 코너킥입니다. 자, 길게 높게, 길게 갑니다. 뒤쪽에서 헤딩 붙였어요. 네. 그러나 잡아내고 있는 최대명 골키퍼입니다. 자, 빠르게 가잖아요. 네, 그렇죠. 빠르게 가져갑니다. 자, 역습 시도하는데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공을 차단했습니다. 자, 일단은 방어를 잘했던 포지션이고요. 아, 패스 미스예요. 왼쪽 봐야죠. 그렇죠. 자, 중앙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장재우 쪽으로 장재우 그렇죠. 크로스 올라갑니다. 깊게 아 너무 깊어요. 그러나 잘 잡아냈던 최한석 골키퍼. 크로스가 올라갈 때 볼의 높낮이를 조절을 해야 돼요. 지금 최고 시간이 너무 높은 볼이 같기 때문에 이 골키퍼가 잡는 장면이에요. 네. 바로 이 장면이죠. 자, 새롭게 투입된 장재우 선수인데요. 네, 잡혔어요. 어쨌든 전술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빌드업 해가지고 상대 지점까지 넘어가는 그런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은 선수 교체 이후에 활발하게 좀 공격을 시도해봤던 경주. 자, 압박을 좀 가하고 있고요. 압박 네.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경주 시민 축구단입니다. 그렇죠. 일단 수비 라인 그리고 공격에서도 상대 백이 볼을 잡았을 때 압박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반칙을 유도했는데 반칙이 네. 아니었어요. 아, 골키퍼가 나온 걸 보고 길게. 아, 그러나 넘어갑니다. 네. 보긴 잘 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한성 골키퍼가 앞으로 전진해 있었거든요. 네. 이것을 보고 바로 길게 롱 슈팅을 했었죠. 자, 이 장면입니다. 자, 장재우 네. 선수인데요. 장거리 슈팅이었는데 이것이 크로스바를 살짝 넘겼어요. 그렇습니다. 자, 뒤쪽 주고 자. 오른쪽으로 갈 때 반칙이 선언됩니다. 자, 빠르게 처리하는 포천입니다. 살짝 띄워주고 들어갑니다. 김원민. 자, 두 명이 가로막고 있고요. 공을 뺏어내나요? 일단 에워싸고 있는데 뺏어냅니다. 자, 반대로 포천의 압박입니다. 네, 나가질 않았어요. 네. 아, 코너킥이 되네요. 자, 네 명의 선수가 저 코너 플랫 주변에 오밀조밀 모여서 계속해서 공을 뺏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기회를 만들고 있는 포천입니다. 키커는 김원민. 자, 오른발이죠. 자,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겠죠. 파워포스트 쪽 살짝 내주고 김원민. 아, 논스톱으로 봐야 되는데 왼발로 올렸습니다. 지금은 논스톱으로 올렸어야 돼요. 자, 그러나 수비가 걷어내면서 계속해서 공은 포천이 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창수 감독과 이제 김원민 선수가 계속해서 네. 뭔가를 주고받고 있고 김원민 선수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뭐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일단 던지기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는 포천시민축구단. 자, 역시 그 장원석의 롱드로잉. 네. 자, 한번 볼까요? 자, 양세근 물러나 있고요. 186의 양세근 선수죠. 자, 헤딩 던집니다. 앞에 막히네요. 그럼 다시 공을 잡아내고 있는 장원석. 짧게 내줍니다. 김정현. 뒤쪽으로 김성준. 양색은 내려왔고요. 걷어내고 있는 경주입니다. 아, 포천 입장에서는 상대가 경주 시민 입장을 보면은 이제 뭐 얼마든지 돌아봐라 우리 맞겠다 이럴 때에 굳이 빠르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상황을 잘 보고 지공과 속공을 겸비한 그런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쪽으로 몰릴 때는 이제 반대 오픈 스페이스를 연결을 시키는 것이 좋고, 네, 지금 압박이 심하죠. 자, 뒷공간을 보죠. 뚫어냈어요. 자, 가운데 보나요? 김원민 다시 왼쪽 줍니다. 그리고 본인 들어가죠. 자, 반대편. 자, 그럼 내주지 않고 코너 아, 크로스 올립니다. 뒤쪽. 아, 이것이 아웃이 되네요. 네. 자, 지금 그러나 이제 포천은 밀지 않았느냐. 네, 포천의 그 양세근 선수가 수비가 밀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안쪽으로 들어간 상황이 됐다. 네, 이런 상황이 보실까요? 볼까요? 자, 자, 김상균 선수의 크로스였고요. 주는 척하다가 밀었고. 자, 그러나 이제 주심은 정확히, 이제 이 정도의 네. 몸싸움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미는 건 있었습니다만은 페널티킥을 허용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주의 골킥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머리로 받아놓고 자, 가죠. 측면 중앙으로 아,
2대1 다시 봤습니다. 측면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잘 돌렸어요. 아 지금 업사이드 반칙 되죠. 아 업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볼이 가운데로 이동됐을 때 빨리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자기 진영 쪽으로 나와줬다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그러나 새롭게 투입된 지금 김도현, 장재우, 박종현 이 세 명의 선수가 공을 주고받는 모습은 네. 또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앞서 있었던 박종현 선수의 옵사이드 반칙입니다. 자 이제 전반전도 이제 어느새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길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달려들면서 그러나 공을 뺏어냅니다. 김정현 중앙으로 다시 오른쪽. 자 중앙쪽으로 왼발로 올립니다. 아 정확히 닿질 못하네요. 네 헤딩으로 붙였고요. 다시 한번 걷어낼 때 네 파울이 선언됐어요. 포천의 반칙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느린 그림 위쪽에서 이제 헤딩을 할 때 네. 네, 팔꿈치로 이제 누르면서 헤딩을 네. 했어요. 아 많이 아프겠어요. 네. 자 포천의 반칙으로 계속해서 프리킥이 선언되겠습니다. 길게 갑니다. 그러나 걷어내고 있는 포천 지경득 압박을 빠져나옵니다. 자 지경득 선수가 왼쪽에서 또 중앙으로 이동을 해봤네요. 네, 그렇죠. 중앙 쪽으로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면은 아무래도 수비가 혼돈이죠. 자 양색은 들어갑니다. 지금 옵사이드 아니고요. 옵사이드가 아니네요. 네, 네, 옵사이드가 지금 아니었기 때문에 파고들었던 양색은 선수고요. 그렇죠. 저기서 이제 볼을 주는 사람과 양세근 선수와의 그 타이밍이 잘 맞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경주의 역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훈이 왼쪽으로 그리고 측면 따라갑니다. 다시 김동훈. 자 포천이 지금 밀집돼 있죠. 자 네. 왼쪽에서 오른쪽 이동하나요? 자 전경훈 그렇죠. 끌고 나와다가 오른쪽.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승호 가운데 다시 중앙으로 내고 원투 살짝 내주고 들어갑니다. 아 그 정면 이것이 아 정확하게 연결이 마무리되질 못하네요. 조금 욕심을 내봤으면 네.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욕심을 내서 뭐 슈팅으로 이어간다든가 네.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패스하는다는 것이 상대 수비에 막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자, 자 여기까지 네. 매끄럽게 연결이 됐거든요. 좋았었고 네. 아 자. 준다는 것이 네. 이것을 주는 게 아니고 드리블해서 한 선수를 제끼고 때리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나 선수 교체 이후에 확실히 경주의 플레이가 조금 더 견고해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를 볼 필요 있습니다. 전경훈 중앙으로 갑니다. 아. 자 연결되고 있어요. 장지우입니다. 짧게 주고 김도현 3타 패스. 아 네 그러나 다시 기가 올라왔습니다. 네. 자 확실히 선수 교체 카드가 지금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경주입니다. 네. 아 이미 옵사이드 반칙을 선언했네요. 네. 네. 이미 김도현 선수의 옵사이드 반칙을 선언했던 상황이었고요. 자 이태원 감독 경주 시민 축구단 생각했던 대로 이제 본인이 예상했던 대로 안정된 수비가 이어지고 공격 때도 또 빠르게 연결시켜주는 모습이죠. 네. 체력이 아무래도 소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30분 이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보다는 좀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모처럼 오른쪽 공간을 파고들고 있는 포션입니다. 크로스 선수 막고 굴절됐고요. 아, 자 선수들이 다시죠? 겹치면서 다시 공을 뺏어냈습니다. 중앙 짧게 주고 김원민 오른쪽 파고듭니다. 자 파울이 거의 파울성인데 지금 골킥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대로 흘러나가면서 경주의 골킥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에게 좀 더 정확한 그 발밑에 볼이 연결이 돼야지 슈팅까지 연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좀 더 세밀한 패스가 필요합니다. 자 다시 천천히 올라옵니다. 네. 추성호. 자 전경훈. 상대가 완벽하게 수비를 갖추고 있을 때는 저렇게 볼을 돌리다가 공격 루트를 찾아야 돼요. 어느 쪽으로 공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공격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네.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드. 지금 이제 오른쪽 공격 루트죠. 자 대각선 방향에서 지금 공격수들이 손을 흔들고 있거든요. 걷어내고 있는 포천입니다. 자 이제 40분 정도를 지나고 있고요.
자, 측면. 네, 그렇죠. 조금씩 올라옵니다. 아, 막히네요. 자, 역습 한 번에 길게 갑니다. 자, 양색은 뛰어갑니다. 양색은, 자, 옵사이드 아니고요. 양색은, 자, 어디로 갈까요? 중앙일까요? 왼쪽일까요? 중앙 쪽 슛! 아, 들어. 네. 아, 역구물인가요? 아, 역구물이에요. 마치 골이 된 것처럼 네. 보였는데 역구물을 맞았습니다. 자, 양석윤 선수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기습적으로 그 수비의 두 명의 중앙 수비를 교묘하게 따돌리고 들어가면서 네. 업사이드 반칙 이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업사이드가 네. 아니었고요. 온사이드였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제껴놓고 니어퍼스를 향해서 아, 때렸는데 이 공이 역구물이었어요. 네, 역구물이에요. 자, 네. 양세근 선수가 이제 머리를 감싸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경주 시민 네. 한숨 쉬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위기에서 탈출을 일단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세근 선수가 일단은 그렇지만 정말 위협적인 장면을 한번 보여줬어요. 지금은 포천의 반칙. 뭐 축구라는 것은 뭐 순식간에 저렇게 찬스가 나고 공격으로 연결되고 또 슈팅이 나옵니다. 네. 양세근 선수가 그 수비 라인, 그러니까 하프 라인을 잘 이용해서 상대 수비 최종 수비를 보고 잘 이동했던 거. 이런 것이 아주 그 득점으로 연결시키려고 했었던 좋은 기회였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세근 선수에게 이제 공이 가면 네. 이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줬어요. 네, 그렇죠. 자, 포천이 다시 공격에 나옵니다. 지금 앞에서 아파가고 있는 경주 시민이죠. 그러나 길게 보내줍니다. 지경득 선수 뛰어가고 있고요. 네. 머리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뭐 지경득 쪽으로 뭐 분명히 볼이 오니까 미리 커버를 해서 지금 볼을 걷어내고 있는 추성호 선수입니다. 자, 계속된 포천의 공격. 자, 다시 또 양세근에게 롱드롱이 주어지겠죠. 장원석 선수 일단 공을 자, 잡았다면 뒤로 가요. 그렇죠. 지금 양세근 선수가 뛸 때에 점프를 할 때 같이 떠줘야 됩니다. 수비 라인이. 자, 멀리 던집니다. 골키퍼 나오네요. 아, 너무 깊었어요. 자, 그러나 골키퍼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저렇게 롱드롱을 할 때는 골키퍼가 나올 수 없는 지점에 길게 볼을 연결시켜줘야 돼요. 자, 헤딩으로 걷어내고 있는 김성준. 네. 지금 역습을 했죠. 역습상은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자 만들어야 됩니다. 측면 박정현. 그렇죠. 측면으로 흘려줍니다. 김도현. 자, 1대1. 네. 태클로 저지하고 있는 김성준 선수입니다. 네, 김성준 선수에게 막히네요. 네. 자, 그러나 계속해서 자, 이제 포천 진영에서 경주 선수들이 공을 쥐고 있어요. 정경훈 선수도 롱드롱입니다. 자, 멀리 던집니다. 헤딩으로 그렇죠. 옆쪽으로 헤딩. 아. 그러나 먼저 걷어내는 포천. 자, 길게. 자, 왼쪽으로 가야죠. 자, 이 선에서 홍성희가 측면 쪽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김동훈 다시 뒤쪽. 전경훈이 받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그렇죠. 자, 오른쪽 측면을 노려보면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2대2, 3대3 부분 전술로 뚫어야 됩니다. 자, 그대로 라인 따라갑니다. 됐죠? 오른쪽 라인까지 깊숙한데요. 크로스 올라갈까요? 네. 코너킥을 만들고 코너킥이 있는 선언됩니다. 자, 일단 경주시민축구단도 코너킥을 만들어내면서 일단 계속해서 기회는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후반 1분여를 남겨놓고 있네요. 네. 자, 이제 전반, 후반 전반 1분여를 남겨놓고 있는데 자,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자, 전반 종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단 경주시민축구단이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너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것을 잘 살려야 됩니다. 포천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적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만은 이 수비도 또 안정되게 해야 됩니다. 경주시민 구단 홍성희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왼발이에요. 경주의 코너킥. 붙이든지 파포스트를 길게 가든지. 자, 올라갑니다. 뒤쪽입니다. 아, 골킥. 파포스톡에 길게 나온 거 네. 쳐냈죠. 그러나 붙여놓고 있습니다. 경주. 자,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툭 쳐놓고 측면에서 크로스. 아, 크로스. 올라가야 돼요. 까르면 저렇게 수비에게 막힙니다. 네. 반대를 봐야죠. 그렇죠. 자, 높게 업사이드 아니고 헤딩으로 2선 두 선수가 충돌을 했는데요. 아, 지금은 경주의 반칙입니다. 파워를 선언했네요. 네. 네. 자, 헤딩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경주의 반칙을 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이 1분도 채 남지 않았고요. 현재까지도 0대0 득점 없이 맞서고 있는 포천과 경주입니다. 자, 이제 프리킥의 위치를 좀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유로 주심.
전반 추가 시간이 이제 얼마 정도 주어질지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많은 시간이 또 주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자, 공을 뺏어냈습니다. 중앙에서 뒤쪽 짧게 한 명 제쳐놓고 아, 왼쪽 측면으로 갑니다. 나가지 않게 살려놓고 장원석 파고듭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포션. 전반 추가 시간은 1분이 더 주어집니다. 자, 공을 뺏어냈어요. 오른쪽 빠지죠. 오른쪽 파고듭니다. 주슬기. 아, 일단은 왼쪽에 네. 주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장재우 선수가 있었는데 보지 네. 못했어요. 자, 짧게 주고 일단은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키고 있는 최유로 주심. 아, 띄워놓습니다. 안 좋아요. 머리로 받아놓으면서 일단 포지션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네, 이 측면에서 올리는 건 몰라도 가운데서 가운데를 넣어주는 건 사실 좋지 못한 공격 방법이죠. 네, 지금 경주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단 최한성 골키퍼가 공을 바깥으로 던져냈습니다. 자, 지금 23번 홍성희 선수고요. 네. 일단은 분명 반칙 상황은 있었습니다만 주심이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다리가 얼어서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경기는 인플레이 됐었죠. 자, 홍성희 선수가 네. 일단 김성준 선수인가요? 자, 주심이 이제 시간을 좀 보고 있고요. 홍성희 선수도 일어납니다. 네. 자, 그대로 다시 최한성 골키퍼에게 돌려주면서 네.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군인들 정말 많이 네, 왔네요. 많이 왔어요. 자, 주심 휘슬과 함께 이렇게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포천시민축구단과 경주시민축구단의 K3 리그 챔피언 결정전 전반전은 네. 0대0 득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아, 계속해서 뭐 포천도 공격이 많았었고 경주도 또 역습이 많았었던 그런 공격. 양팀 모두 밀고 밀리는 아주 접전의 전반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